씨 데이터가 99보다 큰가? 자,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씨 데이터가 있죠. 씨 데이터로 가려면 비 데이터가 99보다 커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려면 비 플러스 하는 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만 있는데 B 데이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로 가야 되지? 여기를 거쳐가는 게 이렇게 해야 할 거고, 여기로 보내려면 A 데이터가 A 데이터를 키워야 된다는 뜻이니까 A 데이터를 가려면 여기 순간이동을 일단 여기를 놓고 그 다음에 A 데이터부터 일단 뚫어야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A, B, C, D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를 뚫쳐. 좋습니다. 자 100 채웠네요. 자, 100 채웠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보내야 돼. 이쪽으로 보내서 비데이터를 키워야 돼. 좋아, 비를 키우자. 비데이터. 와, 좋습니다. 자, B 데이터 키웠으니까 그 다음은 C예요. C를 키웁시다. 자, 타이밍이 중요해. 인생은 타이밍. 얍! 자, C를 키워서 나이스. 자, 자, 일단 여기로 이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보지만 싫은데. 여긴 왜 나무가 주황색이야? 여기는 여기만 왜 주황색이야? 안녕 친구야. 뭐야 여기? 이건 뭐야? 포니 언덕. 아 이거 맵이 뒤집힌 거구나. 바다도 막 활개치고 다닐 수 있네. 자 일단은 좀 봐봅시다. 원래 포니아 아일랜드였는데 마스코트를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어? 여기 파란색 있다. 어? 여긴 빨강색이 있다. 이거 용암인가봐요. 티켓 호수 색깔을 넣고 있었나봐. 시행의 절벽 피한계 통로. 오 여기 빨갛다. 뭐 색깔을 좀 넣고 있었나봐. 악의 죄악의 사막. 여기 선인장도 있다. 진실의 동굴. 진실의 동굴아 올려라. 빰빰빰빰. 그러게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거? 뭔가 굉장히 수상. 아. 오 뭐야 이상한 애다. 필멸자요. 난 어디 있지? 아 그래 기억나는군. 나는 핵심 파일을 지키기 위해 생성됐어. 하지만 이건 핵심 파일이 아니야. 아즈모데우스 그가 날 경비병으로 만들었어. 필멸자여 여행 중에 아즈모데우스를 만난다면 그에겐 내 이름을 말해. 벌.
오! 자기를 찾아준 보답으로 티켓을 줬어요. 벌을 뭐 하라는데? 어? 뭐야? 벌 복사하겠습니다. 이가인에서 어드벤처 모드의 마지막 레벨을 말이야. 난 좀 더 게임을 개발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여기 있는 이상 이것도 괜찮을지 모르겠군. 마지막 보스는 당연히 나야. 네가 진다면 먼저 때리고 있을게. 내가 해냈어. 핵심 파일로의 포탈을 타. 겁쟁이. 뭐란 거야. 뭐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야. 악마. 예견된 일이야. 오, 이거 뭐야? 얘 무섭게 생겼어. 얘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아! 아, 이거 없애면 되는구나. 오! 아! 짠! 없애 없애. 이거 잘 아끼면서 써야겠다. 짠. 턱을 없애자. 내가 널 무턱으로 만들어주지. 어? 아! 아! 어렵다. 아니야, 어렵지 않아. 이 정도는 뭐. 얘가 막 가리네. 뭐 아까 그 최종 보스보다 얘가 더 세 보이는데? 일단 없애고. 오와. 와. 오 이만 없어졌다. 짠. 눈도 없어졌다. 좋아. 너는 성형 수술 견적 한 3천만 원 나올 거다. 마 임마. 없어졌다. 잘했군. 너는 참된 용사다. 이 단축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핵심 파일을 제거해라. 뭐 내 명령이야? 뭐야? 아니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될 거야. 이 파일들을 삭제해버리면 더 이상 포니 아일랜드를 즐길 수 없다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는 거니? 응, 안 즐겨도 돼. 하지만 이 파일들을 다음 줄거리로 진행이 되겠지. 너 지금 무슨... 우와... 응. 보안 위반. 보안 위반. 잘 자라. 오, 뭐야. 갑자기 독가스 올라왔어.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게임을 해서. 내가 왜 이 게임을 시작해서. 네, 오늘 제가 할 게임 포니 아일랜드라는 게임입니다. 안녕 친구. 내 이름은 로우디야. 그리고 이곳 포니 아일랜드야. 너는 한 마리 아름다운 포니를 조종하게 될 거야. 즐겁게 뛰어다니고 말뚝을 넘어다니지. 설명은 끝이야. 직접 플레이해보자. 아!
열기에 말뚝이 나타날 거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뛰어넘어. 싫어.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 진행이 되겠지. 가자. 게임을 완전 뜯어서 새로 고쳤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면 공기 회오리를 내뿜을 수 있어. 이거라면 너를 방해하는 귀여운 나비들을 무사히 날려버릴 수 있을 거야. 야! 공기 탕! 야! 야, 공기 탕! 와! 와, 정말 재밌어요. 평점 별. 우와, 나에게 생겼다.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그렇지? 아니야? 이제 새로운 걸 설명해 줄게. 하하하, 괜찮아. 와, 정말 재밌다. 하하. 야, 야, 그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동그리? 동그리 게임? 그거 생각나네요. 하하, 정말 재밌다. 네, 저는 지금 이것도 좋은데. 애들 표정 다 웃고 있어. 아, 저 악마같이 생긴 거는 그 뭐야, 아까 그 포니 아일랜드에 그 악마같이 생겼던 그건가? 어? 뭐야? 네 승리야. 이제 나올 건 새로운 퍼즐 타임. 오, 예. 드디어 새로운 퍼즐이야. 이 게임의 목표는 나비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우와, 귀엽다. 물음표예요, 물음표. 짠! 옆으로 갔을 때 또 옆으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면 끝! 하하! 정말 재미있다! 하하! 정말 재밌다! 와! 나비를 무사히 데려다 줬는걸? 이건 뭐지? 채집통인가? 저기 닿으면 안 되는 건가? 뭐지? 명작 게임. 이거 돌리는 건 뭐야? 일단 내려가 봐. 채집통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옆으로 보낼 수도 있나봐요. 아, 그래. 이걸 잘 활용해야 할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마! 이게 뭐냐, 마! 설명해줘라, 마! 다시 보내면 알겠지? 아, 우와, 분신 생겼어. 집에 보내줘도 상관없어. 아무나 보내면 돼. 집으로. 게임 참.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분신을 만드는 건가 봐요? 됐다. 하차 그림자 분신술! 만들고 위쪽에 만들어야 되네. 위쪽에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오른쪽으로 보내줘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고 이걸 다시 이쪽으로 박자가 안 맞는걸? 박자가 안 맞아. 어, 잠깐만. 아, 알겠다. 자, 일단은 분신 하나 만들고 빠른 타이밍에 여기 한 번 더 분신을 또 만들면은 망했네요. 자, 여기 분신을 만들고 자, 여기도 대충 해보죠. 부들부들. 어, 아, 여기서 할 수도 있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버를 이렇게 하고 짠! 이걸 이렇게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아 제 오른쪽은 또 안되네요. 뭐야? 이렇게 일단 분신을 만들어서 어렵네. 와, 퍼즐 머리 아프다. 아니야, 코피나, 너는 할 수 있어. 자, 일단 처음에 이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아 일단 놓치고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분신을 만들고 단무지 이거부터 열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엥? 어? 망했네? 어? 자, 일단은 이렇게 넣어놔보죠. 아래로 향하는 것도 있으니까 됐다. 와우, 정말 똑똑하구나. 이제 다시 우리의 모험을 떠날 시간이야. 예, 이건 제
그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사운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뭐야 이 느낌표? 직... 아 건드리면 처음으로 가네요. 얘네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느낌표 달린 나비를 건드리면 짠 유이. 아 그러고 보니 이 나비 날갯소리 컴퓨터 파일에 있었어. 삐용 하는 소리 아까 들었던 것 같아. 그쵸? 낚시가 있네. 점! 딴딴딴. 뭐야? 난이도 고소? 좀 하다. 아! 어, 그러네요. 뒤에 나무 왜 저래? 나무가 깜빡깜빡하는데? 패턴은 그냥 다르다. 그나마 패턴이 달라서 다행이네. 짠! 됐다. 됐다. 아. 여기 이거 어려워. 됐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긴 하네. 뭐야 내가 죽은 건가? 아 죽은 거네. 부들부들. 마 사라져라 마. 와 얘 은근히 헷갈려. 좋아 나비들을 안전하게 날려보자고. 방금 나비가 깜빡했던 것 같은데. 고급 모드를 해금했어. 영혼을 해방하려면 스크린에 이마를 대 아니면 이어하기 얼간이 찐따운 모드라던가. 스크린에 임하되면은 영혼을 흡수하니? 어디서 약을 팔아! 뭐야 이.. 아.. 아.. 그지가.. 난이도 그 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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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네가 예수를 죽였어. 뭐? 아니야 나는 그냥 바람을 불었을 뿐이라고. 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눈이 보여. 이건 뭐야? 아이 이제 또 다른 데가 온 것 같아. 퍼즐 타임. 아 이거 너무 귀지 같아. 자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가야 되죠? 짠 빰. 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뭔진 모르지만 해결했네요.
역시 인생은 감이죠. 이 꽃 상태가 이상하네요. 자, 이거는 돌아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 좋아. 한 턴이 부족하다. 이러면 되나? 이거를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지만 한 것 같아. 좋아! 꽃한테 다 아플 걸 그랬나? 엄마 나에게. 아유, 게임이 또 허접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오류가 넘치는구만. 4319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버그 똥망 게임이야. 야. 야. 간다. 나비가 앞에 멈췄어요. 도발하지 마. 아, 야! 아, 번거로 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따스한 입김을 불어주는 거예요. 나의 따스한 입김을 불어주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님들이 말 걸어서 죽었잖아요. 자꾸 도발하면 안 됩니다. 나 나에게야 힘을 내. 아!
입김을 받으세요. 야, 좋았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이제 멈춰. 넌 이미 재미들 레벨을 전부 깼어. 뭐야? 죽어라. 아니다, 이 악마야!